오는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에서 진행될 도내 기관들의 감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과 강원지방기상청이 7일에 가장 먼저 감사 일정이 잡혔고, 원주지방환경청 10일, 춘천지방법원과 강원대학교, 강원대병원, 강원도교육청, 해군일함대 사령부 현장 시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일,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이 15일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시작돼 24일까지 진행되는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은 11월 1일, 국가정보원 등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립니다.